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립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반대했던 조례안이어서 통과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고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장 직속 민주주의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안건 두 개를 모두 통과시킵니다. 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2천억 원 편성 과정에 참여합니다. 참여예산 규모는 2021년까지 1조 원대로 늘어납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박원순 시장의 수건 사업이었지만 의회 권한을 침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2주 전에는 시의회 상임위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습니다. 시장이 임명하게 되는 위원장인데요. 이 방대한 공무원 조직을 지휘 감독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의회는 이후 사실상 이 안건만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부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례적으로 2주 만에 재상정했습니다. 또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우리가 계속 반대만 해서 살 수는 없거든요. 시장과 저들이 같은 당이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민주당 내부의 반대는 거듭 확인됐습니다. 두 가지 안건 표결에서 반대와 기권은 30표 안팎이 나왔습니다. 무기명 투표였지만 야당 의원은 한 명만 참여해 대부분 반대표는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